네. 자, 저희들 스파이럴. 예, 일단 좌측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잡아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살살 돌리면서, 네, 와인딩 하면서, 네, 끝이 푹 들어가면, 네, 이렇게 잡아주세요. 끝이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한 번 더 다려주시고, 자, 돌리기 돌돌돌 두 바퀴 해볼게요. 네, 한 바퀴. 네, 네. 자, 이렇게 살짝 다려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컷을 한번 잡으시고,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피카의 이 스파이럴은 굉장히 재밌어요. 좌측은 이렇게 하지만, 다시 우측은 어떻게 하나요? 네, 이렇게 해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놓으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자, 우리 피카의 롱 아이롱이기 때문에 스파이럴도, 네, 할 수 있어요. 쉽게.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자, 돌돌돌 할까요? 두 번 해주시고, 돌돌돌. 두 바퀴. 와우. 자, 참고로 우리 선생님 하신 지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하시면 5일째인가 봐요.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오, 예. 이게 우측입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아이롱에 있어서도요, 가발의 피스에도 이 폴리를 분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도 손목도 안 아프고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중심이,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피카는 봉이 길어가지고, 예, 네, 하기 쉬워요. 네, 봉이 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고 그 다음에 돌돌돌 한 바퀴 또 한 바퀴. 와우, 또 한 바퀴 다려도 돼요. 네, 그리고 네,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 공회전 하시다가, 네, 그러시면, 그래서 끝을 잡고, 네, 쭉 빼주시면, 네, 이렇게 하면 오른쪽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네, 자, 다음 단. 네, 또 두 번째 단이에요. 또 폴리를 분사를 하시고요. 좌측이에요. 좌측. 자, 좌측 아이롱 어떻게 들어가나요? 네, 편하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딱 잡으신 다음에, 네, 한 바퀴, 두 바퀴. 자, 여기서 조금 뜸을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뜸 들이신 다음에, 이제 끝은 돌리면서, 네, 맞습니다. 네, 돌리면서, 네, 요렇게. 와우, 너무너무 잘하세요. 네, 피카는 누구나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스파이럴 어렵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시 한번 조금 더 뜸을 들이신 다음에, 자, 다려주기. 네, 그 다음에 꼭 잡고 돌돌도 해볼게요. 한 바퀴, 두 바퀴 해볼까요? 네, 와우. 자, 다려주시고, 자, 놓으신 다음에 공회전 하면서, 예, 이렇게 빼시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쁘죠? 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폴리 뿌리시고, 폴리가 굉장히 매끄러우면서 윤기가 나면서, 예, 결도 잡아주고, 윤기도 많이 나요. 컬도 강하게 나오고, 네. 자, 요즘에 참 좋은 게 우리 피카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뜸을 좀 들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네, 자, 돌리면서, 네. 자, 네, 끝까지, 네,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덮개 짚으신 다음에 네, 네, 우리 선생님 너무 잘하시죠. 네, 자, 여러 그냥 아이롱만 해도 되지만 덮개 아이롱을 쓰시면 활용하시면 네,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덮개 아이롱 많이 많이 활용해 보세요. 우리 연예인 펌기 굉장히 좋아요. 네, 자, 두 바퀴 돌리시고. 놀으시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공예자 쭉 빼면, 좌측 봐봐. 어머머머머. 너무 예뻐요. 윤기도 많이 나고.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측 어떻게 들어가나요? 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예. 자, 자. 자, 여기서 이렇게 펴주세요. 네. 여기 이렇게 돌돌 말다 보면 모발이 동글동글 이렇게 뭉쳐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면으로. 네, 돌려서 이렇게 펴주시면 더 훨씬 더 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들어가면 네, 와우,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 상태에서 네, 덮개 아이롱을 덮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네, 한 바퀴 네, 두 바퀴 네, 됐죠? 자,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쭉 빼니까 와우! 예, 윤기 엄청 많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단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폴리 분사하시고요. 자, 좌측입니다. 좌측 네, 좌측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선으로 네, 면을 펴서 네,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돌돌 말다 보면 모발이 여기 있는 데가 꼬여요. 여기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조금 뜸을 들이시고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돌리시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굉장히 잘 돌아가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네, 다시. 자, 요렇게, 네, 스톱 할까요? 네, 됐어요. 요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또 한 번, 또 다려주실까요? 네, 그 다음에 돌돌돌. 스파이럴 너무 쉽게 잘할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네. 쫙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실까요? 그다음에 어때요? 벌써 다 됐어요. 이제 공회전 하면서,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쁘죠? 네. 이렇게. 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입니다. 롱 아이롱이 어떻게 들어가나 보세요. 좌측에,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비스듬하게. 네, 자, 여기서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리시면서 끝을 다 말아주시는 거예요. 스파이럴은 해놓으시면 물결펌처럼 되게 예쁘게 나와요. 굉장히 럭셔리하게. 근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이에요. 롱 아이롱과 이 덮개 아이롱을 탁 덮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또 한 번 좀 있다가 다려주기. 그 다음에 자, 잡으신 다음에 여유롭게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싹 또 한 번 싹 다려주시고 또 다려주시고 네, 이러면 되겠죠. 굉장히 쉬워요. 네, 우리 스파이럴 이렇게 해서 지금 좌측 파트예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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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쁘죠? 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우측입니다. 우측, 자, 폴리 한번 분사해 주시고요. 가발에도 이 폴리를 분사를 하면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자, 수분 조절하시고, 자, 우측은 어떻게 하나요?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롱이 이렇게. 네, 자, 네, 자, 쭉쭉쭉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또 보면 면을 펴주세요. 이렇게 펴주시는 거예요. 네,
면을 펴서 네, 조금 뜸을 들이셨다가 그대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끝을 네,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다 보면 거기에 돌돌돌 말리는데 면을 이렇게 펴버리시면 와인딩 하시기가 굉장히 편해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덮개 아이롱 활용하셔서 네, 자, 뜸 들이시고 다려주고 또 뜸 들였다가 다려주고 자, 그 다음에 딱 잡으신 다음에 우리 돌돌돌 이제 돌돌돌이라 그래야 되겠어요. 돌돌이 돌돌 두 번 해주고 네, 두 바퀴 네, 자, 이 상태에서 또 한번 싹 다려주시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한번 자그로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네, 우측은 또 이렇게 예쁘죠? 윤기도 많이 나고 네, 자, 또 다음 파티 넘어가겠습니다. 분사, 폴리 분사. 자, 하시고 오른쪽이에요. 아이롱이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측이에요.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요. 네, 왜냐면 지금 돌린 부분까지는 건강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뜸을 들여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기다렸다가 모발이 가면 끝, 모발 끝으로 갈수록 손상이 있으니까 여기는 열을 조금 덜 줘도 되겠죠. 자, 덮개 아이롱 덮으신 다음에 다려주고 또 한번 자, 다려주고 그 다음에 돌돌돌 우리는 두 바퀴 돌리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그 다음에 샥 달려주시고 달려주시고 계속 달려줘도 돼요. 네, 그러셨다가 쫙 잡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이에요. 그래서 자, 또 좌측 먼저 할게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폴리를 분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쫙 달려주시고 다려주시고 자, 어때요? 촥, 자, 이렇게 면을 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펴서 계속해서 여기서 뜸을 좀 들이신 다음에 조금 더 들여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이따가 자, 돌리겠습니다. 모발 끝을 네, 자, 이렇게 네, 됐죠. 우리 선생님 너무 꼼꼼하셔가지고요. 끝까지 깨끗하게 하시려고 네, 덮개 아이롱 덮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 또 이렇게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네, 덮개 아이롱은 많이 이렇게 다려주셔도 윤기도 많이 나고 좋아요. 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탄력 있게 하고 싶다, 윤기 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다려줄까요? 싹 다리신 다음에 싹 다리시고 자, 펴보겠습니다. 잡고 네, 쭉 해서 네, 어머나 어머나 예쁘죠? 윤기나죠? 네, 또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의 마지막 판넬이에요.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 좌측입니다. 자, 아이롱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할까요? 됐어요. 자, 여기서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뜸을 주신 다음에 자, 뜸을 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돌돌돌 끝까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쵸, 그렇죠, 그렇죠. 자,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우리 효자 매뉴얼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로 잡고 싹 다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네, 두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려주시고 또 다려주시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어때요?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저희들 아이롱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스파이럴 네, 자 이렇게 해서 왼쪽 파트는 백파트의 왼쪽 파트는 완성이 됐어요. 자 윤기 굉장히 많이 나죠? 예,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폴림 뿌리시고 우측 파트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싹 다려주시고 자 우측 파트 예, 자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예, 천천히 우리 선생님께서 예, 굉장히 천천히 잘 해주고 계세요. 그동안 머만들이가 왼손잡이라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힘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오른손으로 예, 이해가 되게끔 원장님들한테 해주고 계십니다. 네, 스파이럴이에요. 물결 펌 굉장히 편안하게 예쁘게 잘 나와요. 자 이게 그냥 해서는 안 나오고요. 우리 피카에 연예인 펌기가 있거든요. 롱 아이롱에다 이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런 테크닉 한번 또 원장님도 써보세요. 예, 우리가 타샵에서 없는 걸 저희가 해야지만 경쟁력이 있겠죠. 나만의 컬러를 가지고 어머 그 집에 가니까 이렇게 해줘. 그러면 어때요? 좋겠죠? 네. 자, 그래서 또 다려주고 또 다려주고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는 거예요. 네, 예쁘죠?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윤기 엄청나네요. 마지막 판넬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측이에요. 우측에 수분건조 한번 하시고 네, 자 요렇게 우측은 요렇게 들어가시면 맞아요. 네, 네, 자 쭉 네 하신 다음에 여기서 좀 뜸을 들이시면 되겠죠? 뜸을 들였다가 네,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우측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자 돌돌돌 해볼게요. 네, 안 바퀴 자 두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쪄주세요. 그냥 덮개 아이롱으로 쭉 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빼시면 우측과 좌측과 우측 어때요? 너무너무 윤기 나면서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이렇게 중화를 했다고 하고요. 물을 이렇게 뿌려봤어요. 그래서 스파이럴이 어떤 느낌인가 궁금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과 왼쪽. 네, 예쁘죠? 네, 스파이럴로 해서 이렇게 롱머리를 이런 식으로 아이롱으로 하시면 굉장히 물결펌처럼 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네. 자, 원장님들도 또 참고하셔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